우리 콩팥이 우리 네. 몸에 어떤 노폐물을 여과하는 데 있어서의 대표적인 기관, 해독 기관이라는 건 많이 알고 그죠? 계시죠? 네. 네. 그래서 이 콩팥에도 노화 독소가 쌓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노화 독소가 끝까지 가서 콩팥에 쌓여서 사골체 경화, 뭐 섬유화, 퇴축까지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콩팥의 기능을 올려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 신장이 건강해야지 그렇죠. 늙는 속도가 늦어지는 거네요. 네. 노화 독소를 빼내는 이 해독수 네. 어떻게 만들면 되나요? 네, 준비물은 너무 브로콜리 배 그리고 파인애플 네? 물 1리터 정도. 오. 네,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는데요. 브로콜리는 한 개 정도에서 잘라서 이 대부분만 좀 썰어서 준비를 하시고요. 파인애플은 약 한 개에 약 반 정도, 즉 반통을 좀 잘라서 이 두 가지를 생수 1리터에다가 조금 담그어서 한 두세 시간 정도 우려서 마시면 돼요. 그걸 마시면 되는 거예요? 끓이는 게 아니고요? 사실 가장 중요한 게 물이잖아요. 네. 이 물에 해독작용이 있는 기능을 좀 더 강화시켰다고 생각하세요. 신기하다. 네. 이렇게 해서 하루에 약 두 잔 정도 아침에 한 번 그리고 활동하는 시간에 한 번 드시면은 한 이틀이면 보통 드실 수 있을 거예요. 이야. 근데 뭐 그 많은 채소 중에 왜 하필이면 브로콜리를 네. 파인애플. 넣는 거예요? 네, 브로콜리를 고른 이유는 바로 브로콜리 안에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많기 때문인데요. 이 설포라판은 우리 노화 독소로 이제 생기는 체내 여러 가지 염증 반응을 좀 막아주는 항산화 기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파인애플에는 비타민C, 항산화 비타민C도 충분히 많이 들어있지만 그 외에 바이타민 B1인 티아민 성분이 많고 우리가 자고 일어난 다음에 아침에 네. 이제 우리가 막 활동을 시작할 때 그때 네. 한 잔 탁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일단 뭐 지금 노화 독소를 빼는데 제일 중요한 건 성분은 물이죠. 그러니까 물을 충분히 마셔라 하는데 결국은 독소 배출하는 데는 물 없이 안 되니까 예, 배출이 되면 피부 쪽으로 그 독소들이 덜 가겠죠. 그럼 피부 노화를 막는데도 결국은 이 물 한 잔이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물은 생명이네요. 지금까지 피부를 위협하는 노화 독소 빼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엄지의 밥상에서는 뭘 알려주실 건가요? 피부를 위해서 노화 독소가 생기지 않도록, 네, 도와주는 아주 특별한 재료를 준비했습니다. 네, 그 특별한 재료를 바로 공개합니다. 엄지의 재화! 엄지의 밥상 잠시 후 공개합니다. 바로 공개합니다. 엄지의 아니 근데 저는 개나리나 아니면은 그 후리지아인가 했는데 처음 보는 꽃이거든요. 개나리와 후리지아 사이라고 볼 수 있을까? 이게 무슨 네. 꽃이에요? 네, 피부 노화를 막아주고 또 피부 나이를 되돌려주는 데 도움을 주는 네? 허니부쉬입니다. 허니부쉬? 허니부쉬. 허니. 그것도 처음 들어봤어요. 꽃을 가지고 나왔잖아요. 네. 꽃 있잖아요. 네, 피부의 효능을 보기 위해서는 보통 식물의 부위 중에서 우리가 꽃과 잎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렇게 노랗게 예쁜 색깔을 가진 이런 꽃들은요. 피부에 영향을 주는 작용이 아주 뛰어납니다. 저걸 먹는 거예요? 꽃차, 이런 거 있었잖아요. 꽃차. 네, 그런 거예요? 네, 맞습니다. 먹어요? 먹을 수 있는 꽃인데요. 네. 우리에게는 낯설지만 이 허니부쉬는 유럽에서는요. 피부 건강을 위해서 오래전부터 즐겨 먹었던 꽃입니다. 피부 건강. 한여름에도 25도를 넘지 않는 지중해성 기후에서 자생하는 식물이에요. 그런데 이름이 허니가 들어가잖아요. 네. 이게 바로 꽃잎에서 꿀처럼 달콤한 향이 나기 때문에 허니부쉬라고 불리게 됐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원주민들이요. 이 허니부쉬를 뭐 감기, 불면증, 배탈 등의 천연 약재로 활용했다고 합니다. 와, 좋다. 그만큼 우리 몸에 좋은 성분이 아주 많이 들어있는 식물입니다. 근데 저렇게 이쁜 꽃이 약재로 쓰인다는 것도 믿어지지 않을 뿐더러 저 꽃의 효과가 감기나 뭐 불면증 이런 거였는데 그러니까. 피부 노화를 뭐 늦춰주는 거는 뭐가 관련이 있는 거죠? 전 약간 힌트 있어요. 잠을 푹 자야
미인의 잠그러기. 그치. 툭 재워서 피부가 좋아지게 만들어주는 거. 약간 잠이 자는 숙면에 도움을 주니까. 그래서 그런 건가요? 네, 다 맞는 말씀이긴 한데요. 네. 이 허니부쉬가 특별히 피부의 노화를 늦추는 재료로 주목을 받게 된 게 바로 헤스페리딘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헤스페리딘? 이 헤스페리딘이요, 모세혈관을 튼튼하게 하는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노화 독소가 만들어지는 것을 최대 57%까지 억제한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오프라도 아니고 7%도 아니고 57%. 네, 허니부쉬가 여러분 아시는 루이보스랑 예, 많이 네. 유사한데 그거보다 좀 더 달콤한 게 허니부쉬고요. 실제 잠 안 오는 사람한테 도움되는 성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특히 피부에는 비타민C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네. 콜라겐 생성하는데 비타민C가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허니부쉬 차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특히 또 멜라닌 생성을 좀 억제시키니까 색소 침착 여러분들이 걱정되시는데 색소 침착 완화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좋은 차네. 네, 피부를 탱탱하게 유지하려면 콜라겐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콜라겐으로 이루어져 있는 혈관벽 그리고 피부를 탱탱하게 만들어주는 게 이 허니부쉬인데요. 여기에 또 엄지의 한수가 숨어 있습니다. 한수가 있다고요? 제가 오늘 가지고 온 허니부쉬 이 가루가 있잖아요. 네. 이게 바로 발효를 거친 허니부쉬인데요. 발효? 네, 허니부쉬의 줄기와 꽃잎, 이파리 등에서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유효 성분만 추출해서 발효한 분말입니다. 아니, 허니부쉬도 발효를 하나 봐요. 그러면 발효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 거죠? 네, 발효 과정을 거치게 되면 헤스페리딘은 물론 비타민C나 각종 무기질이나 항산화 성분이 우리 몸에 더 쏙쏙 잘 흡수되기 쉬운 형태로 변하게 되죠. 그리고 허니부쉬를 발효했을 때 피부 진피층을 구성하는 필수 아미노산이 증가하게 됩니다. 네. 네, 콜라겐을 구성하는 글리신은 263%, 우와. 그리고 탄력섬유를 구성하는 발린이 342%, 우와. 그리고 피부 보습을 지켜주는 히알루론 산을 구성하는 네. 글루탐산은 610%나 증가했습니다. 엄청 좋은 거네. 정말 좋은 거네요. 그러니까 음식은 왜 몰랐지? 음식은 무조건 발효시켜야지. 김치처럼. 된장, 고추장. 발효가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걸 생으로 먹는 것보다 발효해서 먹었을 때 피부 노화도 더 잘 막아낼 수 있는 건가요? 네, 물론입니다. 이 발효를 시킨 허니부쉬의 피부 탄력 개선 효과를 확인한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성인 만 35세 이상에서 네. 65세 이하의 한국 여성분들을 대상으로 12주간 허니부쉬 발효 분말을 섭취하게 했는데요. 피부의 주름이 개선되고 또 피부 보습과 피부 탄력이 개선된 걸로 나왔습니다. 너무 좋네요. 딱인데. 뿐만 아니라 식약처에서도요. 2017년에 자외선에 의한 이 피부 손상으로부터 피부 건강에 도움을 주는 식물성 천연 식품으로 인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 그렇게 좀 바로 먹어. 자, 피부에 좋다니까 또 바로 먹어요, 또. 허니. 자, 맛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때요? 어때요? 씁쓸해? 뭔가 달콤하면서도 허니가 들어가죠. 달콤해. 약간 꿀이야? 이게 무슨 맛이지? 발효를 해서 그런지 그런 걸 들어서 그런지 뭔가 우리의 짜장 맛이 나요. 짜장? 아니에요? 배가 달콤한 짜장 맛이 나요. 알겠습니다. 뭐죠? 그럼 지금 강수영 씨처럼 이렇게 분말하게 떠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빨리 어떤 먹고 거예요? 싶어요. 네. 자, 저희가 너무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 허니부쉬 꿀피부 탱탱차. 탱탱차. 자,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네, 간단합니다. 70도 정도 되는 따뜻한 물 600ml에 네. 이 발효 허니부쉬 분말 0.5g을 넣고 잘 저어주시면 됩니다. 오. 네, 해볼게요. 간단하다. 근데 강수정 씨가 아까 뭐 짜장면 맛도 난다 그랬고 그래. 네. 그러니까. 달콤하다고 했고 막 이래서 참이 어떨지 너무 궁금해요. 달콤하면서 약간 씁쓸하면서 짜장 그런 짜장도 있어요. 좋다가 뒷맛이 짜장면 냄새 나요. 짜장 맛이 난다고. 짜장면 색깔이네요. 색깔은 네, 네 짜장면 색깔이네요. 간단하네요. 그냥 네. 분말만 이렇게 타기만 하면 되네요. 자, 맛이 어떨지 너무 궁금하죠? 네. 네. 그럼 다 같이 맛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간단해서 만드는 게. 자, 이게 원샷인가요?
향은 일단 나무향 나지 않아요? 약간 나무나 모기버섯? 버섯 향, 버섯 약간 발효를 해서 버섯차 같은 느낌 약간 들어요. 아, 아니 아니면 약간 이게 저는 약간 맹맹할 줄 알았거든요. 아무래도 그냥 가루만 탔으니까. 예. 근데 발효가 돼서 그런지 뭔가 깊은 맛이 있어요. 아니 그런데 이게 왜 발효 분말을 차로 마시는 거죠? 네. 보통 이렇게 음식에 넣어도 되고 뭐 이렇게 할 텐데. 꿀피부 탱탱차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탱탱하게 하기 위해서는 콜라겐이 중요한데요. 이 발효 허니부시 안에 비타민 C가 콜라겐 합성을 돕잖아요. 그런데 비타민 C와 헤스페리딘이 물에 잘 녹는 수용성입니다. 때문에 차로 즐기시는 게 가장 흡수율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단 너무 고열로 끓이시거나 70도 이상의 열을 가하면 헤스페리딘과 비타민 C가 파괴될 수 있으니까 너무 뜨겁지 않은 따뜻한 물에 우려서 드시기 바랍니다. 좀 그렇다면 주의해야 할 점이 없을까 좀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네, 발효 허니부시의 하루 섭취 권장량이 0.4에서 0.8g입니다. 네, 그래서 권장량을 좀 지키시는 게 좋고요. 혹시라도 꽃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미리 조금씩 맛을 보시고 괜찮으면 양을 늘리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식약처에서 기능성을 인정한 허니부시 원료를 선택하셔서 드셔도 됩니다. 이름만 들어도 빨리 만들어 먹고픈 차입니다. 꿀피부 탱탱차입니다. 오늘도 알찬 엄지의 밥상을 준비해 주신 박미경 원장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